계속 똑같던 것 같아요. 감독님하고도 그렇고 다 같이 배우들이 너무 긴장하면서 오늘을 기다렸는데요.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너무 궁금하고요. 곧 이어 기자 간담회에서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솔직히 미모 대결이라는 건 좀 민망하죠. 그러니까 그 대결 안 했고요. 전지현 씨를 보고 미모 대결하고 싶은 생각 없죠. 없고요. 뭐 이제 배우들이 각자 색깔이 다른 거죠. 다른 거고 각자의 색깔대로 캐릭터가 잘 이제 녹아져서 화면에 최대한 각자의 그 캐릭터대로 빛을 발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영화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. 전지현 씨 촬영할 때 촬영장 안팎에서 볼 때마다 감탄했어요. 이렇게 뭐 차려입고 있는 모습도 예쁘지만 그냥 그 자체의 전지현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쁩니다. 예, 대결은 엄두를 못 냈어요. 왜 그러십니까? 저는 정말 게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.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굉장히 부끄럽고요. 저는 정말 까마득한 후배고 또 도둑도 영화를 보시면 먼저 그 전에 영화를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까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야기들이 달라요. 겹치어지는 부분들이 없고 각자 도둑들의 색깔이 있고 또 배우들대로의 어떤 색깔이 있기 때문에 뭐 각자 어떤 색을 바라고 그 부분을 좀 존중해주는 현장 분위기였어요. 그래서 뭐 대결 구도라든가 뭐 그런 건 별로 없었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어떤 그런 상대가 뭐 바스트 사이즈만 보자 아시다시피 뭐 그런 상대가 저는 되지 않고 애초에 저는 아예 이제 후배로서 언니한테 깍듯이 대했죠. 네, 네, 뭐 서로 상대가 아닌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저희가 뭐 짜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. 네, 진심을 담은 여배우들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.